수천 년 동안 바다는 독특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죠. 우리가 찾은 재료들은 실험실에서 앉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물질입니다. 우린 재료가 있는 곳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. 페루의 산에는 아주 귀중한 고산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. 생명공학 회사들은 여기서도 약품이 될 만한 식물을 찾고 있다. 이곳은 해발 3,500m에 위치한 안데스 산맥의 후닌이란 마을이다. 오, 고귀하신 잉카의 신들이시여, 마카의 수확량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. 마카라고 불리는 잉카 제국의 잊혀진 작물. 마카 뿌리는 영양분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다.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 찌들어도 마카만 먹으면 바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. 잉카 시대부터 안데스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. 마카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유일한 작물이고 고원에 위치한 이 마을의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다. 마카에 대한 권리를 가진 미국 회사는 계속해서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. 이 회사는 퓨어월드 보테니컬이란 회사인데 마카를 주성분으로 성기능 장애 치료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걸쳐 대성공을 거뒀다. 또한 마카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항암 효과가 있는 것도 밝혀졌다. 네, 이건 정말 뭐랄까 황금이죠. 금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할 거라는 건 정말 예상도 못했으니까요.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이 식물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죠. 마카는 모든 면에서 우리 안데스인들한테는 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. 마카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.